평소보다 정면한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동물상. 다시 보면 여자 연예인 동물상 맞춰보기를 해보겠습니다. 보기를 드릴게요. 첫 번째 강아지상, 두 번째 고양이상, 세 번째 사슴상, 네 번째 토끼상, 다섯 번째 여우상. 보겠습니다. 토끼상. 땡! 어? 사슴상. 정답! 어, 딱 보면 사슴. 이언니 아니야? 응. 눈이 초롱초롱. 오, 약간 눈물. 사슴처럼 이렇게 우물레에서 이렇게 먹게 생겼어. 약간 일급수 우물레에서. 두 번째. 여우상. 땡! 고양이상. 오케이, 정답. 딱 봐면 고양이 같잖아, 약간. 눈매가 엄청 진짜 고양이처럼 생기셨다. 짠! 토끼상. 정답! 이상의 특징이 있어요. 아... 앞니. 응. 아, 수지 약간 토끼 닮았구나. 맞네. 박보영 강아지상. 정답. 무조건 강아지. 왜 왜? 자, 마지막. 고양이상. 아이씨. 우리 리누나를. 리누나는 여우상. 그치. 동류 씨가 여우야? 고양이 같지 않아? 예. 오빠들은 어떤 상이 제일 좋은지, 왜 좋은지 이유를 말해주세요. 저는 약간 여성분한테 반하는 포인트가 눈웃음에 엄청 팍 꽂히는 것 같아요. 아, 어, 어. 오이씨. 웃는 상인 사람이 있어요. 저는 그런 분들. 하이탈상?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번호 따러 딱 가면 주택이 바로 꽂힐 것 같은 상 있죠. 그런 상 좋아해요, 저는. 그러면 좀 그 성격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. 성격이 생긴 대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. 또 강아진 상 좋아하는 사람 좀 귀엽고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웃는 상인 사람은 실제로 웃으니까 웃는 상인 거 아니야. 계속 웃고 있으니까. 그럼 성격이 아무래도 조금 서글서글하다는 거 아니야. 그냥 겉으로 보기에 연관성이 약간 있겠지 뭐. 여자친구 성격을 동물 유형으로 딱 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. 오빠들 일단 딱 듣고 어떤 성격일 것 같은지 던져주시면 돼요. 고양이과. 도도하고 시크한 척하는 거? 그치. 성격만 봤을 때 강아지과. 강아지과는 그냥 귀엽고 애교 많고 착하고. 여우과. 아, 여우과 딱 있죠. 여우는 약간 눈웃음. 아 뭐야?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네. 약간 미스적 마마 이런 거. 여우과는 또 분위기 메이커기도 하고 뭔가 섹시한 느낌도 있으면서 진짜 여우는 강아지인 척 연기를. 강아지과인 척. 포켓몬이 여우야. 또 잘 걷게. 강아지를. 뭐라고? 정신없어. 말하다 <말한다, 웃음> 멈췄어. 내가 <진짜. 웃음> 곰과. 순진하고 약간 눈치 없고 서글서글. 아, 그렇지, 편안하고 배려해주고. 그렇지. 강아지 유형으로 따졌을 때 남자 동물 유형 시에퍼드. 여자친구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거. 아, 놀고 싶지만 방에 안 들게 일단 기다리고. 중직한 약간. 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. 다 설명하고. 말티즈. 안아줘, 놀아줘. 놀아달라는 걸 온몸으로. 아, 말티즈. 말 말티즈. 나 진짜 그런 애들 너무 싫어. 남자 가오 떨어진 게 안아줘 이러는 건 너무 싫어. 베이비. 세 번째, 비글. 혼자 둘 수가 없어. 청막이 활발해. 쟤 진짜 놀자 놀자 나랑 놀자. 내 맘에 안 놀아. 아, 나랑 놀자. 뭐해? 뭐하고 있는데? 새로운 거 재밌어? 나랑 놀자 놀자. 어쨌든 네 번째, 시바견. 경계심이 심하고 공격성이 있어. 어떤 남자가 내 여자친구한테 들이대나? 왜 시바? 그치, 사모엔. 어디서나 성격이 좋고 여자친구 친구들한테도 잘 어, 항상 어, 웃고 어, 어. 활달한 스타일. 어, 사모엘들? 저는 아무래도 셰퍼드랑 맞지 않나.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지가 되고 싶으면 셰퍼드, 약간 강인한 남자 이런 거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냥 개새끼다. 개쓰레기 새끼다. 그냥 이 정도로 팩트체크 할 수 있네요. 뭐 어떤 상을 나누기 좀 어려워요. 쓰레기는 쓰레기로 따로 분류하고 진짜 남자친구를 사이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. 본인은 뭐예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셰퍼드랑 사모예드랑 약간 섞인 느낌이죠. 그런 느낌.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글이랑 말티즈랑. 전혀 맞는데? 성격은 비글인데 사이즈가 말티즈야.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? 약간. 성격은 비글인데 사이즈는 말티즈고 셰퍼드를 꿈꾸는. 거울을 못 보니까 자기가 셰퍼드인 줄 알고 있어. 나도 그런 거 같아서 솔직히 반복 불가. 반복 불가. 짱내면 이상형이 개상인데 나는 고양이상이에요. 이런 걸 사실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아무리 여우상이 좋다고 했지만 여우상을 만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, 실제로. 그리고 뭐 강아지상도
고양이처럼 행동하면 약간 고양이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? 성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성격이나 뭐 메이크업 하는 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. 이건 땡입니다. 오빠 무슨 상이었는데? 약간 개구리상 아니에요? 다시 생각해보니까 약간 개구린상. 둘리상이래요. 얘 이렇게 니가. 오야 둘리랑 똑같다. 기동 오빠 둘리상이면 제 오빠 코코.